안녕하세요. 고독한 의사입니다. 오늘도 바다에 왔습니다. 와, 이렇게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바람도 불고 파도도 세고, 제가 오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까 했는데 오늘 아무도 없습니다. 와, 대박. 오늘 다른 때 같았으면 차가 많이 받쳐야 했을 건데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톡탕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오늘은 간주 시간 11시 53분이고요. 간주 시간이 11시 53분이고, 풍속은 12에서 16, 파고는 2에서 4 넘습니다. 그리고 엄청 춥네요. 아, 추울 걸 감안하고 뭐 온 거죠 뭐, 그죠?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추운 날 왔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진짜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장비 소개합니다. 오늘은 외갈고리, 그 다음에 아그치께 작은 거. 자, 오늘도 잘 부탁한다 아그치께야. 떠내려온 생물들도 다 어렵게 생긴 날씨입니다. 손이 땡땡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업을 낄 수가 없네. 영상 찍으려고 했더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따가 미양님 그 네 분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전화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이따 오시면 인사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소라 있을까? 오, 소라. 소라 있지요? 소라, 솔랑. 자, 갈매기가 한 모퉁이 먹을 뻔했네. 소라 있을까? 소라. 오, 떠내려나. 오, 비겁댕인 것 같다, 근데. 그죠? 소라, 꽝. 꼬마, 있을까? 꼬마. 어? 있나? 손으로 만져봐야겠네. 으이구, 죽어라. 꼬막 있다. 꼬막. 솔랑. 자, 눈 오는 날, 갈매기쇼. 자, 흐! 으야! 자, 또 소라, 있을까? 소라, 꽝. 아, 바위굴, 있을까? 어, 바위굴. 바위굴 속이 무거운데? 바위굴 있어. 와, 바위굴 솔랑. 와, 이렇게 무거운 게 떠내려다니 대박. 금방 바지락을 주셨는데 무게가 이렇게 있어요. 무게가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와, 손이 완전 빨개졌어. 어우, 손 싫어. 헥. 아, 미양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엄청 추운데 이렇게까지 누가 올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오니라고 했으셨네. 자, 오늘의 장비. 오늘은 미양님은 굴하고 바지락. 예,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거 줍줍. 어디서 해야죠? 아, 이따 들어가셔서 저쪽 앞에서 계시게요. 아니, 이제. 자, 오늘은 살조개. 오늘은 살조개 폐각들이 어마어마하게 쏠려왔네요. 섬에 살조개가 많이 있다는 거겠죠? 한번 탐사해 볼게요. 자, 나중에 이따 요놈 하나 쪄서 잡사. 와. 자, 꼬막 잡았어요. 있을까? 네, 잡았어요. 아, 꼬막 솔랑. 또 꼬막 또? 아, 그것도 솔랑. 1타 2피. 아, 오늘 지금 간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가깝게 생각돼도 이게 무섭거든요, 길이.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는 어청계 소유이기 때문에 그 말뚝이 박혀 있는 곳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바지락 양식을 하기 때문에 바지락 종태가 그 발에 밟혀서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민들 분도 먹고 살자고 다 하는 건데, 서로 지킬 것은 지켜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파도도 장난 아니죠? 오늘 파도 풍속 장난 아닙니다. 갈매기가 못 날아가. 자, 오늘 원래 왼쪽에 그 물고기 보였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가지고, 아, 미양님은 이 앞쪽에서 바지락하고 굴을 캐시고, 그 다음에 미양님 부부는 저랑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개조개 구멍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직은 저는 개조개 전문가가 아니고 소라하고 해삼 전문가에서 그러나 통 찾을 수가 없네요. 두둑에도 뭐 큰 거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아무도 안 온 길이죠? 손실해요. 따뜻한 데야 돼야 돼. 소라. 우와, 소라 있지요? 솔랑. 우와, 이렇게 추워도 있구나. 자, 개조개가 있을까? 오, 있다. 우와, 개조개. 개조개 추웠어. 우와, 오늘 개조개 답서 왔는데, 캐서는 못 깨고, 캐서는 못 잡고, 그냥 추웠네. 오다 추웠어. 솔랑. 아, 파도. 겨울바다. 겨울바다 멋있죠? 한두 시간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잡아야 되는데, 경치 구경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래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힐링하러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힐링 많이 하세요. 허당이는 이제, 고고, 씽! 애기소라. 애기소라는 묻어줘야지. 넌 더 차라. 넌 자고 내년에 보자. 아, 추워. 바위골 있지요? 바위골 솔랑. 오늘은 불찜인가? 뭐 좀 많이 잡으셨어요? 금방 와서 떴네. 바위골 좀 떠내려왔죠? 네? 바위골. 바위골이 뭐예요? 지금 그거. 이게? 예. 이게 개굴이라고 해요. 개굴? 어.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아우, 굴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그니까요. 구워도 맛있던데. 저 그냥 몰래 다른 거 뭐 해삼도 잡고 개조개 떠내려온 거 잡고. 아, 근처 사셔? 어. 겨울에 근데 뭐 잡힌 게 없어요, 아버님. 네? 겨울에는 잡히는 게 없어. 개조개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개조개를 구멍으로 이렇게 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도고. 네. 개굴하고. 개굴? 아, 개굴. 개굴? 아, 그죠. 개굴이라고. 예, 예, 예. 아, 개굴이라고. 개조개, 개굴. 그니까요. 저, 저. 파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아, 파도 되게 많이 파. 70대라. 예. 아, 정정하시는데? 나 멀리서 보고 한 50대인 줄 알았어요, 아버님. 아이고. 많이 잡으세요, 아버님. 우와. 오. 중심 잃으면 큰일 나죠? 으! 성게. 우와. 성게. 으차, 으차. 성게를 깨볼까? 으차. 우와. 우와, 여러분, 성게. 우와. 성게 얇아. 우와, 이거 성게. 성게 잡을만 하겠는데? 우와. 여러분, 성게 보세요. 성게 알이 이렇게. 우와. 대박. 자, 성게야, 시식. 뭔 맛인지 모르겠다. 또 먹다가 또 배탈 나니까 먹지 마. 으치. 꼬막. 우와. 꼬막 있지요. 솔랑. 우와. 안에? 있을까? 우와. 소라. 우와. 소라. 야, 여기 숨었으니까 못 찾지. 야. 소라를 솔랑합니다. 소라, 솔랑. 있지요. 눈도 오고 파도도 세고 입도 얼고. 와, 한두 시간이 거의 이제 한 20분 남아서요. 천천히 나가면서 나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체크. 자, 여러분, 숨은 소라 찾기. 소라. 우와. 우와, 소라 있지요. 솔랑. 소라 있네. 아니, 앙증맞은 목소리. 아, 나는 왜 소라만 잡는 거야, 겨울에도. 요즘 소라가 달달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속이 꽉 찼죠? 큰 거 사이를, 으쌰, 으쌰, 으, 아차, 우와,
우와 개조개 개조개 솔랑 우와 개조개 아, 돌 속에 처박혀 있네. 사조개 우와 살조개 솔랑 살조개 있을까? 오 살조개 있다. 살조개 솔랑 있지요. 오, 오, 이 뭐야? 우와, 오줌 싸, 개조개, 오, 개조개, 솔랑 개조개 있지요? 이야, 개조개 포인트 발견. 땅을 안 파도 되네. 으하. 그다음에, 오, 여기 살조개 있나? 살조개? 오, 살조개 있다. 살조개. 우와, 개조개 있는 데는 살조개가 있네. 살조개도 솔랑. 징그러워, 씨, 뭐야. 살조개 있나? 오, 살조개 있다. 살조개, 솔랑. 오, 촉수 발견. 촉수 발견. 촉수 발견. 오. 우와. 우와, 여러분. 우와. 개조개. 개조개, 솔랑. 이야. 살 빵 좀 봐요. 대박이죠? 자, 개조개 있을까? 오, 개조개 있다. 우와, 물 펴낸다. 개조개. 솔랑, 있지요? 개조개 있을까? 우와, 개조개 있다. 우와, 개조개. 솔랑. 우와. 오늘은 바위에 처박혀 있는 게 맞네. 개조개. 우와, 개조개 있어. 껍데기인데. 완전 껍데기 주말. 몇 번 꽝 했더니 껍데기인 줄 알고 뒤집었는데 있네. 개조개 솔랑. 이렇게 추운데 해삼이? 해삼 솔랑. 한 입. 체크. 자, 포인트 안에 포인트를 찾았으니 오늘은 그냥 빨리 갈게요. 욕심은 금물. 먹을 만큼만. 아, 저 춥네요.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뒤에 한 두 분 정도 더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간주 시간 지나고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나 경과했거든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성인이 걸어가는 속도보다 두 배 정도 빠르거든요. 에? 아니 뒤집어져서 없는 줄 알았는데 소라 있네. 소라 있지요. 솔랑. 아, 얼음이 얼었네. 자, 미양님 네 조과 소소하네요. 자, 이거는 허당이 조과. 자, 오늘 또 한 잔 먹을 정도는 잡았죠?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